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저도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암암리에.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신령한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일체 안 하고 개인 신앙, 경건만 힘쓰고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편안하고 걱정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믿어도 돼. 그러나 난리가 시끄럽고 나라가 사단이 점점점 거세가지고 성도들의 교회와 신앙의 숨통을 쪼여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정교분리라는 말은 강단에서 신앙인들이 정치적인 이야기와 이슈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정교분리의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 헌법을 조항, 헌법을 만들 때에 정교분리 원칙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교회가 정치 세력에 의해서 신앙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와가지고 기독교 진리 하에 나라를 세우면서 앞으로 신앙과 교회가 정치 세력에 의하여 간섭받고 짜짓기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치 세력이 교회 신앙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정교분리라는 걸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미 깼어요. 이 룰을 깬 게 어디냐? 정치 세력이 우리 신앙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어. 코로나가 그 여실한 증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난리하고 어쩌고 해도 그래도 미국은 코로나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때 모여서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고, 방법이 없다고, 그리고 피해를 본 교회들한테 구제금도 나눠주고 보상도 해줬어요. 그걸 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바란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교회 예배를 모두에게 탄압을 했어요. 이게 바로 정교 원리의 원칙을 먼저 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손 놓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산속에 세우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가라, 세상에 가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 광야와 밀림에서 외치는 세리왕과 같은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가 돼가지고,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가 되면 편하지. 일단 편해. 보호를 받으니까. 일단 삼시세끼 해결되지요. 따뜻하지요. 시원하지요. 그런데 사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찬바람을 쐬고 사냥을 하다가 상처기가 나고 발톱이 빠지고 입이 찢어지더라도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러나 맹수가 되어서 포효를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사자예요. 교회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팔이 소리를 못 내고 북이 찢어져서 북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서 외쳐야 할 소리가 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라 하더냐. 바리새인들 무섭지 않았어요. 헤롯 무섭지 않았어요. 자기가 당당하니까, 자기가 떳떳하니까,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떤 세력에도 속하지 않은 호롤단신이지만은 메뚜기와 석청을 신장 삼고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근데 헤롯이 그 소리를 무서워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할 소리를 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은 떨게 돼 있고 그 소리로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다시 말하지만 복음에는 국적이 없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국적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지니까
신앙은 어떻게 됐냐? 신앙도 침해받았어요. 신사참배도 강요받았어요. 우상숭배거든요. 엄연한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천왕을 향하여 숭배하고 신사를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당에 안에 들어와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겠냐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겠냐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못했어요. 우상숭배가 지혜라고 말을 못했어요. 말하는 소수의 분들은 감옥에 잡혀가고 매맞고 치조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순교하는 일도 있었어요. 나라가 흔들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우리 신앙도 병들고 영향받고 맥을 멈추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없이 우리 신앙 교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소리를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정치적인 설교, 정치 목사, 정치하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는 지금 잘못된 정치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제멋대로 정치하는 교회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정치인들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정치인들을 불러다가 밥 먹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돌아서서 다 욕하는지 모르고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고 자존심 버리고 세례 요한같이 해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타협하는 가짜 애국, 가짜 정치하는 거지.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에 질려버려가지고 아예 정치 이야기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이야기나 태극기가 언제부터 지금 이런 취급을 받게 됐어요. 태극기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차에 태극기 달고 다녀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됐어. 마귀의 술수야, 술수. 그래서 정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것도 보수주의자구나. 아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성도의 의무예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자 그러면 저것도 보수구나, 저거.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나라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50대 이상은 보수, 젊은이들은 진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 틀린 거라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맞는 것이라면 아이나 어른이나 경상도나 호남이나 상관없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식이 무너져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우리끼리 왜 싸워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끼리 왜 싸우냐고. 우리의 적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데 도대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교회들끼리 싸워. 옆에 교회 온다 이거야. 절이 들어오면 괜찮아. 심지어는 이단이 들어와도 말은 못해.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 결사 반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한심하게 우리를 비웃겨 있겠어.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절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는 정치를 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 그러므로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치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은 비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손에 피 묻히기 싫고 싫은 소리에서 욕먹기 싫고 귀찮고 그러나 누군가 해주면 좋겠고 비겁한 심리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해주면 좋아. 그러나 나는 나설 수는 없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하는 것이냐고. 신천지 누가 싸워주면 좋아. 그러나 나는 신천지와 맞서지를 맞서고 싶지 않아.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바로 매국노고 나라 팔아먹는 일이지. 신앙인의 자존심, 신앙인의 양심을 파는 거 아니오? 남이 밥 차려주면 숟가락 얹으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역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초석을 깐 정치인에 가까워요.
모세는 오늘로 따지면 목사가 아니라고. 정치인에 가깝잖아요. 바로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잖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정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대놓고 자기의 정치적 미래에 생명을 걸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 있어. 한 명. 그 사람만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국회의원 300명 중에 크리스찬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수두룩한데 그중에 혼자 대놓고 반대하고 강연하고 돌아다니는 분은 그분 혼자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 시대에 나는 모세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생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또 물으시면 또 역시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또 물으셔도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의 호가 백범이잖아요. 백범. 그 백이 흰백, 범. 그게 흰 호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흰백자는 백정에서 가져온 거예요. 백정. 백정백자야. 그래서 자기 호를 일부러 백범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 백정에서 백을 가져왔고 범이라는 것은 뭐냐. 평범한 범인, 평범한 사람. 이걸 범부라고 그래요. 범부. 아비부자를 써서. 평범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기는 백정이나 평범한 사람. 즉 이 나라 백성 중에 백정이든 보통 평민이든 모든 사람이 자기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이 나라는 독립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자기의 호를 백범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유관순 의사 크리스찬이고 안중근 의사 크리스찬이에요. 심지어는 감리교 대부흥사였던 신비주의자 목사님이었던 이용도 목사님도 젊은 날에 독립운동하다가 옥고를 수차례 치렀던 분이고 주기철 목사님도 영적으로 보면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분은 일제에 항거한 애국자라 항일투사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위태로운 어떤 바람 앞에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조국이 없으면 민족도 없고 민족이 없으면 당이라든지 사상, 특정한 단체 또한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현 시국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유일이자 최대의 과업은 좌파와 우파의 합작 독립의 쟁취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몸을 반쪽으로 나눌지언정 허리가 끊어진 조국이야 어찌 참아도 볼 수 있겠는가. 가련한 동포들이 남북으로 흩어져 떠도는 꼴을 어찌 참아도 볼 수 있겠는가. 동족끼리 해방 이후 3, 4년 동안이나 38선이라는 국경 아닌 국경으로 서로 나뉘어져 외국인의 턱만 쳐다보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소련식 민주주의가 좋다고 해도 공산 독재 정권을 세우는 것은 그러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독점 자본주의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상품을 팔기 위한 시장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우리는 진실로 국제적으로 평등한 입장에서 남북의 진선을 촉진하면서 우리 3천만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자주독립의 조국을 원할 뿐이다.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추구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첫째는 자기를 돌보게 돼 있어요. 내가 큰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허물이 많은 종이구나. 여러분 다 성령이 계시다면
예배를 드리고 간다든지 혹은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누구한테 당연한 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잠 못 잔다고.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에 대하여 독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란 일에 무관심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의 주제가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미래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첨단 과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발전하는 세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우리 미래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의 실천은 작은 것 하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큰 담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 우주 만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비전이지. 그러나 우리의 실천은 작은 것이어야 돼. 작은 것부터. 첫째,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 못할까 봐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을 걸고 참말을 하려고 한다. 전제하고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내 고륙 친척, 내 민족의 동포를 위해서 그들의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내 고륙 친척, 내 동포,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단절되어서 끊어져도 내가 원하는 바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들어야 돼. 불신자처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말하는 것은 무시해도 돼. 예를 들면 이러는 거야. 나는 하나님과 사촌이야. 겁 없이 이런 소리 하는 거지요. 모르니까 알면 그 소리 못해. 구원? 내 이름 못해서 10원 주라. 천국은 착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하니까 난 지옥 갈란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빈정거리면서. 그거는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 소리 못해. 겁나서. 바울은 천국을 믿을 뿐만 아니라 봤던 사람이에요. 3층천 계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에서 영혼이 이탈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기이한 비밀과 진리를 듣고 온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서에 말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걸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단 말은 뭐요? 지옥 간다는 말이야. 그리 해더라도 내 동포, 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진실로 그걸 원한다. 어떻게 이런 분이 있냐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코인 중독, 주식 중독 돼가지고 인생을 파탄시키면서 컴퓨터만 붙잡고 사는 애들이 수백만 명이야. 지금 우리 애들 중에. 하루하루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런 애들이 있을지 몰라. 절대로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야. 어디 가서 땀 흘려서 험한 일을 할 망정. 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어디 정신 못 차리고 돈만 있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주식한다고 코인한다고 인생 탕진하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먹고 건강 해쳐가지고 살이 이만큼 쪄가지고 미래도 없이 장래도 없이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게 딱 속아가지고 세상에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애들이 수두룩해요. 예수 없는 애들은 이미 돈이 우상이 됐고 쾌락이 우상이 된 지가 오래되었고 교회에서도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교회에서도 이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슬. 근데 내 새끼는 애초부터 건실한 성품을 타고 나가지고 그렇게 안 산다.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역사 앞에 무책임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1월달 우리 수입이
무역이 적자가 100억 달러예요. 100억 달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어요. 물론 코로나나 중국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번 달 여러분 관리비 고지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상관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가 힘들어지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시당하면 우리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거지되면 우리도 거지되는 거예요. 이런 동일체 의식, 역사 의식을 가지고 바울은 나는 천국과 바울이 천국 못 가겠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상을 안 받겠어요? 그걸로 안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 내 주변을 보면 지옥을 치닫고 있는 사람. 이 당시 나라 이렇거든요.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포, 자기 민족을 보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모세도 자기 혼자 일신을 생각하면요. 나서지만 않으면 왕이 되려고 야망만 품지 않으면 바로의 아들로서 양아들로 한평생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에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길거리 가니까 자기 백성들이 채찍받고 학대받고 있어. 천불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즉흥적으로 살인을 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어. 그 다음날 또 날아갔더니 이제는 동포끼리 싸우고 있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혼을 냈더니 그래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일래? 그렇게 철이 없는 소리를 나는 거죠. 모세가 발각됐구나 하고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물었어요. 하지도 않을 고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걸어가야 할 의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후대가 정말로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근데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 그의 나라와 의의라는 게 뭐냐? 선교사 보내고 외국에서 복음 전하는 자 후원해주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엄동설 안에 나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하는 자에게 의인의 후대가 걸식함을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모세가 먹는 거 걱정했겠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는 가진 것이 없고 비록 폼나게 살지는 않았지만 세례요한이 먹는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았겠냐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음료를 갖다 주시고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가 굶어 죽더냐? 드레핀 백합화가, 드레핀 풀 한 포기가, 드레핀 꽃 하나가 솔로몬의 입은 꽃보다 더 화려하지 않더냐? 인류 역사상 누구도 그 향을 만들 수 없고 그 꽃의 자태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철 좀 들어라. 그 소리 아니요. 철 좀 들어라. 에스더가 모르드개가 각성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죽더라도 내 민족 살릴 수만 있다면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나아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갔단 말이죠.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일반인보다 나라를 더 걱정하고 더 사랑하며 나란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후대가 망치는 법안을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의원들이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서명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합니다. 하는 절규들이 카톡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예를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완전히 지금 편향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다수보다 소수를 더 챙겨요. 외국인,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만 챙기는 집단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몇 해 전에 국가인권위에 취임한 지금 위원장이 바뀌었지만 그 밥에 그 나물 똑같은 사람. 그 국가위원장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정식 체류자도 아니야. 불법 체류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인권을 도와주겠다고 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게 박수 받을 일인가요? 아니, 사랑과 여유라는 것도 내 국민을 챙긴 다음에 해야지.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받아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언제 그 사람들까지 챙겨주고 있냐고. 불법 체류자인데 정당하게 온 사람들도 아닌데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온 것도 아닌데 저는 세국 정책을 하자는 게 아니야. 누구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상식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냈냐면 몇 명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단체. 시민단체 정체불명의 위원회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국고가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지 몰라요.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 그놈의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가 많은 건요.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 위원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위원장이야. 위원장.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야. 아, 위원회라는 게 이렇게. 위원회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를 만들었다 합시다. 예? 건축위원회. 그래서 이제 그 관계된 분들, 그리고 건축위원장을 선임을 했어. 그러면요, 건축위원회 거기서 결정하고 하고 하는 건 누구도 간섭 못해. 건축한다는데 재정부 선대지요. 건축한다는데 설계, 건축, 뭐 땅,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교회의 에너지와 역량이 건축위원회, 건축, 건축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 인권위원회가 온갖 나란 일에 다 간섭하는 거예요. 국방, 국방의 인권의 문제가 있다. 노동, 노동의 인권의 문제가 있다. 교육계의 인권의, 애들 인권의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도 간섭을 하고, 심지어는 청와대에도 간섭을 하고, 교회에도 간섭을 하고, 온갖 것에 다 간섭을 하고. 이게 위원회가 애매한 이 집단이.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시민단체들이 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월급이 줄줄줄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법안이 올라왔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시민단체들에게 돈을 지원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시민단체들이 전부 국가인권위에 눈치 보고 딱 소속되는 거야. 그러면 공룡 집단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단체, 정신이 바로 박힌 단체가 어떤 칼을 휘두르고 힘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안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꿈쩍 안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지.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점점 고스란히 그 고통은 그 책임을 회피한 우리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자기들이 고통받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스란히 고통받는 거야. 하지 않아도 될 고생, 쓸모없는 고생들. 그걸 하고 사는 거지. 어리석은 민족이 되는 거지.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로 수신제가 평천하라 했으니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세웠기 때문이야. 엘리야가 아방을 만나가지고 아방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이 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가 죽지 않아. 왕이여,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까? 왕이 괴롭게 하지.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려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버려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해. 무엇이 그렇게 힘이 있었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성도가 되고 제대로 된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교회가 몇 백만 명이 넘어요. 한때 1200만 그랬는데 그건 허수고 적게 잡아도 4,500만 명이 될 거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큰 집단이 있을까? 그리고 매주 그 4,5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4,500만 명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해서 제대로만 가르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나라가 되겠냐고. 근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허울 좋은 집단에 불과한 것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도 나오고 국회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되고 이 염동설 안에 길거리에서 교과과정 수정안을 외치고 모욕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을 휴가 내면서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 0.6%까지 떨어졌는데 조만간에 0.4%, 0.3%까지 떨어질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봉고등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도봉구에 있는 도봉고등학교. 시골이 아니에요. 농촌 소도시가 아니에요. 소도시에 학교들이 문을 닫는 것은 오래된 일이 되었고 서울 시내 번잡한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입학생이 없어요. 입학생이 없어. 앞으로 선생님들 자리 없어요. 어린이집 문 닫아요.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채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 노동시장을 누가 채우겠냐고. 가뜩이나 이런 마당인데 아시다시피 나라에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위원장을 스스로 대통령이 맡았어요. 근데 부위원장이 그만뒀잖아. 나 모시가. 그만두니까 이게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로 듣지 말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맘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을 허수아비로 알고 우습게 알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또 반대를 해도 나를 무조건 편드는 50%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공격시키고 가지고 나라 편 갈려가지고 옳고 그러면 어디로 가버리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여당이 찬성하면 야당이 반대해. 야당이 찬성하면 여당이 죽기 살기로 반대해. 그 법이 옳고 그런지는 안 따져. 이런 세상이 되니까 세상 쉽지요. 정치하기가. 응? 세상에 쉬워.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도 당 뒤에 숨고 범죄한 사람들도 거짓말해도 드러나도 무조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뒤에 숨어가지고 다음에 또 국회의원 나오고 선거 나오고 무조건 지역의 개파를 얻으면 그냥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 발전을 안 해. 국민들 무서운 줄을 몰라. 이런 구도를 깰 수 있는 집단은 어디냐? 교회가 돼야 된다. 근데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 교회마저도.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역을 따지고 있어. 지역보다 진리가 먼저라. 진리가. 응? 세상에. 교회마저 남자 여자를 따지고 있어. 진리가 먼저라고. 교회에서도 진보 보수를 따지고 있어. 진리가 먼저라고. 진리가. 그 국가 고령 출산 장려위원회의 부위원장에 그 사람이 그만두니까 다른 사람 호텔을 세웠어요. 대학 교수 출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냐?
낙태를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을 깨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심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요. 농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정치꾼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철학기도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중요하죠. 앞으로 우리나라 100년, 1000년이 달린 일이라고.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출산율 감소를 무슨 수로 막냐고.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에 말이 대통령이 그것만 관심 갖고 있을 수 있겠어? 부위원장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지. 보고하는 것만 도장만 찍어주겠지.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직 멀었다는 거야 이 나라가. MBC를 필두로 MBC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죠. KBS, SBS까지 마찬가지. KBS, MBC에서 항의, SBS에서. 우리 왜 MBC만 그러냐고 MBC에서 항의해서. MBC에서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동성애 그룹 나이오네시스 방송 불가했다가 진보 정권에서 자꾸 민원을 넣어가지고 압력을 넣으니까 다시 방송 할 수 있다고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선 거예요. 중들이 안 나서요. 신부들이 안 나서. 2월 3일 날 집회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때 가야 돼요.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그런 말 합니까? 그러면 그냥 놔둬? 그들이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동성애 그룹이에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이렇게 나라 가산말에 이렇게 썼어요.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 힘은 뒤졌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야. 예수님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나도 구했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했다고 기독교 조롱하는 거야. 세상을 구했다고 큰소리 치는 그 거참 최고 왕초가 맞선 선임 대장 왕초가 지저스. 근데 내가 그 사람과 맞서겠다. 그런 뜻이요. 그리고 다음에 가사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밤을 비추려고 밝게 킨 달이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련다.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사탄이 이사야서에 내가 무별이 올라 하나님과 겨루리라 그랬거든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나는 태초부터 계의로 설계됐어. 주께서 정했어. 주님이 자기를 계의로 만들었대. 그런데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악마의 시라고 이슬람의 창시자 모함메트를 욕하는 영국 시인이 수십 년을 그 시 써가지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암살당해서 죽어버렸어요. 이슬람은 무서워서 건드리도 못해. 만약에 이 가수들이 알라를 욕하는 모함메드를 욕하는 가사를 한 줄이라도 넣었으면 그 다음날로 다 죽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냐고. 귀찮으니까?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 뭐가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응? 가짜들이 설치고 다니고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명 수뢰했대 작년에. 물론 거짓말이도 올해 20만 명 수뢰하겠다고 큰소리 땅땅 치고 있어. 근데 교회는 코로나라고 60% 70%도 안 나와. 근데도 괜찮대. 재정이 아직 줄지 않아서 괜찮대. 재정이 성도들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냐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시야를 넓혀야 돼. 언제까지 내 문제, 내 교회, 내 신앙에만 발목 잡혀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줄 모르고 물정 모르고 일지앞잡이가 그렇게 살았잖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완용 후대 배 두드리고 살지. 나라가 망하든 살든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주차도 똑바로 못하면서 차문 좀 내리라고. 안 내린대. 죽기 살기로. 도대체 왜 안 내리니?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안 내리는데? 말을 들어야 안내를 받을 거 아니오. 왜 주차하는데 차를 안 내려요? 차문을. 우리 교회 당연히 자격 없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차를 댔을 때 내가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한지, 이렇게 되면 두 대 될 때 하나밖에 못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냐고. 도대체가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한 시간은 100년과 같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목사님의 그런 소리를 줘서 자꾸 스트레스를 줍니까?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혼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자극하지 않고 좋은 소리만 할 수 있어요. 복만 외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인 줄 아세요? 그런다고 복이 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바로 살 때 복이 오는 것이지.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알죠. 여러분 자식 속속이죠. 대출은 이만큼 있고 이자도 못 내고 있죠. 다 합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이순신 장군은 자기 아들이 총탄에 쓰러졌지만 그 다음날 전쟁터에 나왔어요. 아론은 나답과 아비우가 잘못해서 그랬지만 현장에서 제사하다가 하나님 경시하고 있다가 즉사해서 불에 태워서 죽었지만은 모세를 통하여 울지도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울 때는 무서운 거예요. 사무엘은 두 아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자기 후계자도 못 돼.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걸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를 뻔뻔하다고 말하면 안 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 그런 뜻이에요. 내 문제에 집착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자질구리하게 살지 말고 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무서워하는 존재, 제가 무서워하는 존재, 사탄이 성가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